안동 화해 불신고 탈로리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인데, 거기 안동 화해 불신고 탈로리는 이제 6개의 마당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총 4가지 마당을 좀 분할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저희 해탈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힘든 세상 안에서도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놀다, 잘 놀다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달해주는 그런 작품이고, 또 하나는 국악이랑 이제 현대무용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화해불신고 탈로리에 대한 재해석을 조금 확대하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흔히 말해서 지금 무용이랑 국악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 동동 작업을 한다고 하면 앉아서 반주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틀을 좀 깨고자 많은 시도를 해서 이제 악사들이나 적극적으로 무대 안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연주하고 같이 춤추고 하는 이렇게 하는 작업 방식을 조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연습을 많이 통해서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아니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 쟤네는 이런 시도를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싸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카드마 세상 천지가 다 빈신들 뿐이다. 내는 모르겠고 그냥 한바탕 놀다 갈란다.